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제가 이 나무를 보면은 참 허탈한 웃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 나무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미국에 그때 출장 가기 전에 나무 3개 있는 거 하나씩 분류를 해서 심어서 정말 오리지널 좋은 나무는 제가 이 귀한 나무, 서나무라 굉장히 귀한 품종이라서 보호실에 넣어놓고 갔었잖아요. 근데 저의 잘못이죠. 그냥 죽었잖아요. 보호실에 넣고 물안 줘가지고. 근데 얘는 뿌리도 별로 안 좋고 젤로 문열이라서요. 밖에 그냥 배양떼에다 올려놨는데 얘는 잘 살았어요. 한번 제가 죽인 나무 잠시 보여주고 올게요. 이 좋은 나무는 죽였어요. 살릴라고 보호실에 넣어놨는데 이거 죽은 자식 불알만직인데 참 내가 버리지는 못하고 아직까지도 보호실에 있습니다. 이 나무 버리고요. 방금 그 나무라도 잘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내가 작업하려고 합니다. 아까 방금 전 나무를 보다가 이 나무를 보니까요. 나무 같지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이 나무가 또 의외로 또좀 색다른 수형이 있어요. 이거라도 잘 만들어서 또 멋진 나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무가 세 개를 분리할 때 나무 뿌리가 왜 이럴까라는 영상 보시면 뿌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살짝 보니까는요. 자, 여러분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뿌리 보이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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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뿌리가 살짝 나와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지금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럼 뿌리가 많이 내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뿌리 나오잖아요, 지금요. 이거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뿌리거든요. 이게 뿌리.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줄기가 하나를 자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뿌리가 하나 생성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무들이 자 줄기가 몇 개냐?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가 잔뿌리가 내려봐야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잔가지를 받아야 돼요. 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부터 작업하는 거 여러분들 건너뛰지 마시고요. 잘 보십시오. 일단은요, 나무를요. 세 마디만 놓고 다 자를게요. 일단은 왜 그러느냐? 물론 때로는 한 마디만 놓고 잘려야 되고 두 마디 놓고 잘려야 되지만 조금씩 조금씩 잘라 들어가려 그래요. 일단은 나무가 이거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일단은 잘라 놓고서 여기도 약간 세 마디 정도만 남겨놓고 일단 잘랐어요. 자,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형틀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또 이때 어떤 작업을 하느냐? 얘를 이제 철사를 걸어서 수형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불 모조리 다 따줍니다. 이렇게. 물론, 이불 손으로 따다가 눈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입자루를 자르는 것이 더욱더 안전하겠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불 이게 따면서요. 자, 자세히 한번 카메라 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 희미하게 여기 눈이 보일라고 말랑해요, 지금. 그죠? 근데, 요 입을 따면서 여기 있는 눈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입을 따주는 것이, 잘라주는 게, 입자루에서, 잘라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 잘라줘야, 잘라주고서, 녹지거리, 철사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대로 여러분들이 바짝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입을 조금 길게 자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이 줄기, 나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타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신호를 좀 늦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대로 입을 자를 때는 입자루에 바짝. 바짝 잘라주는 것이 좋고요. 모든 입을 다 잘라줘야 돼요. 어느 한 개라도 남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겨드랑이 입까지, 턱잎까지 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물론, 손으로 따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얘는 가지가 원체 없으니까, 제가 조금 좀 신경 써서 입을 잘라서, 철사 걸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입을 다 땄고, 이거 나무는 이제 수형을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면은, 원래 이제 이 위에 부분에 이런 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를 좀 특이한 형태의 나무를 만들려고 합니다. 요 부분에서 단을 한 단을 만들고 또요 부분에서 단을 한 단을 만들고 또
요 부분에서 가지를 한 단을 만들고, 또 여기에서 한단 만들고, 위에서 한 단을 만들고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줄기는 이제 가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굵잖아요. 그리고 지금 밑에 수형과 위에 수형이 서로 연결이 되니까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거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해서 다 여기와 여기에 단차를 했고, 제가 왜 자두 마디나 세 마디를 놓고 잘랐느냐 하면은요, 이 줄기는 지금 굉장히 힘을 받았잖아요. 계속 굵히게 되면은요, 기존에 있던 줄기 부담도 더 굵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늘게 키워야 되잖아요. 얘보다 굵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각 부위별로 이제 철사를 걸어서 저기 해볼게요. 자, 요놈 얘하고 얘하고에 이제 그걸 줘야 되겠죠? 자, 철사를. 이렇게. 아, 그러니까 철사를 걸으실 때도 맨 먼저 얘와 얘와 여기 제일 중심되는 걸 먼저 걸고, 자, 걸고 그 다음번 이 아이와 이 아이, 자, 또 그대로 타고 와서. 뒤에 아이, 자, 이 아이, 또그 다음번에는 이제 이 아이, 자, 이렇게요. 서로 엇갈려서 다음번 철사를 걸으실 때 내가 겹치지 않도록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차후에 수형을 잡아갈 것이고, 또 다음번에 이 아이를 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또 이것도 이 아이와 이 아이를 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자, 이와이와 이아이. 자, 이렇게 서로 이 입자루야요, 입 자루의 사이 이런 눈들은 피해서 철사를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철사를 걸면서 요 입을 막게 되면은 여기 눈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또 남은 거, 자, 이와이와 또 이와이 서로 멀게 있는 거, 멀리 있는 거를 겹질러서 걸고. 될수 있는 한 철사가 이제 겹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겹칠 때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이제 조그마한 것들은 그렇지만 될수 있는 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이렇게 해서 요리 겹치지 않게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아야야야,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이 될수 있는 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철사가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 하나는 크로스가 됐네. 될수 있는 한 같은 결로 따라갈 수 있게끔, 아, 이것도 이렇게
자,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게 맨 나중에 2Y와 2Y. 이 아이는 조금 좀 철사를 좀 약간 가는 걸로. 이게 눈이 어렸을 때 이 철사이를 서로 수영을 잡아주게 되면은 수영이를 잡는데도 굉장히 부드럽고 또 나무에 무리도 가지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남은 거, 이거 한 개 남은 거는요 다른 거를 지지 업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얘와 지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와 이렇게 주고, 이 아이는 자, 자 이제 철사는 이제 걸어졌잖아요. 자, 그러면은 수영을 한번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이 밑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밑에서 그걸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그걸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놓을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한 단.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중간에 놓을 수 있게끔. 지금 이 곡이 너무 일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약간의, 구부려서 수영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자. 얘는 요리 가면은, 얘는 반드시 앞발을 따라가야죠. 이렇게. 이 정도에 놓을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이 아이는 여기 위에 부분. 이 아이는 이 부분. 나무가 연할 때에는 이게 수영이 내가 원하는 그 수영대로 구부려질 수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예를 들어 한달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이 아이는 자 이렇게 잡아서 이 중심선을 채울 수 있게끔 해줬고, 이 아이는 이 중간 부분을 채울 수 있게끔 해줬고, 이 아이는 여기에서 앞에 애교지, 얘는 이제 뒤쪽까지, 자, 저 뒤로 향하는 가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맨 맞죠? 뒤로 가. 그렇죠. 이렇게 뒤에 쪽, 얘는 외부 쪽까지. 자, 이것도 곡을, 이 공간이 비었으니까 먼저 가서 이렇게 곡을 주어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수영을 한번 잡아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요 이 나무가 굉장히 지금 잎다귀도 다 해버렸지, 철사도 이렇게 걸었지 하면은 이 나무는 곧 굉장히 대형 수술한 거와 똑같습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은요 굉장히 큰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항상 그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솔루션,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제.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병원으로 말하자면은요, 이거는요, 하나의 치료제입니다. 사람 치료제. 얘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얘를 충분하게, 옵티실, 솔루션을 엽수를 해주는 거예요. 주사위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핀란드산인데요. 이렇게 충분히 엽수를 해주어서 이 나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나무는 또 어떻게 보관해야 되느냐. 약간 며칠 동안 이제 반 그늘에 보관하게 되면은 이 나무가 약한 2주나 3주 후가 되면은요. 지금은 가지가 불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은 한달 후에는 약한 20개에서 30개의 가지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두 매디나 세 매디를 놓고 잘랐기 때문에 이게 조금 기네. 조금 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아까 입자루의 사이에 자른 부분들에서 모든 잎들이 나와서 막한달 후에는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가지를 가서 또 연대감도 생기고 지금 이렇게 잎 따고 잎을 따고 전정하지 않고 아까 보이던 그 가지를 계속 길렀을 때에는 가지가 이런 것들이 굵어지지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굵어지면은 곧이 어미보다도 더 빨리 굵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잘 굵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눈이 나와서 거기에서 연대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무 분재 기본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원장님 저보다 우리나라에 저보다 더 월등하고 정말 제가 존경하고 그러한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전면전에 나서서 이런 유튜브 방송을 안 하시니까 저라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많은 거를 정보를 제공하려고 항상 이렇게 노력하면서 영상을 찍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항상 제 영상을 보시고 항상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응원도 많은 응원을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쯤 이제 미국에서 열심히 제가 맡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느라고 작업하고 있고 또 제가 한국에 조만간 얼른 찾아가서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순이었습니다.